조계종이 종교 편향 근절을 위한 전국 승려대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봉행위원장으로 하는 조직 구성도 마무리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교 폄훼를 비롯한 일련의 종교 편향에 각 지역 불교계 차원의 집단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 고운사 본말사 스님들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조계종이 종교 편향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요구하는 전통문화 정책 제안서를 여야 대선 캠프에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이민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장 본각 스님은 수행풍토 확립과 지역사회 기여, 국제사회 연계를 3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은 이민년 새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총무원청사 인천 이전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 근절을 위한 전국 승려대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봉행위원장으로 하는 조직 구성도 마무리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근절하고 한국불교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대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여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를 위해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봉행위원회가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구성됐습니다. 우리가 조선조 500년을 버텨온 불교인데 그렇게 허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지금 저희들의 대상이 되어 있는 모든 분들한테 강하게 전해야 된다. 봉행위 부원장에는 중앙종회 의장과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전국선원수자회 대표, 전국 비구니 회장이 참여합니다. 무엇보다 조계종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를 증명으로 종단 원로스님들이 대거 자문위원으로 함께합니다. 종정 이하 스님의 교시가 됐든 유시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성립이 된다고요. 어떤 뭐 법원을 간략히 하시고 마지막에 유시가 됐든 교시를 봉대하는 그런 입장이 좀 있어요. 대종사 법계 품수를 받으신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많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총림의 방장 스님도 당연하게 장문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전국 승려대회는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이 고불문 낭독을 상임 봉행위원장 삼회 스님이 경과 보고를 하면 봉행위원장 원행 스님의 봉행사가 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와 전국선원수자회, 종단협의회 등의 대회 연설과 결의문, 국민에게 드리는 글, 발언문 낭독 등이 뒤를 잇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대상으로 한 실천 행사 또한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의 모든 역량이 결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원 파악이 되면 각 본사의 그 차량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더욱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교구본사에 대해서 성직해서는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적으로 몇천 개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도 좀 범대책위원회는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해 전국 주요 사찰 2천여 곳에 내걸기로 결의하고 오는 13일 6차 회의에서 세부 사항을 다시 논의합니다.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에 맞서는 전국 승려대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불교계와 정부 여당과의 긴장관계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교 폄훼를 비롯한 일련의 종교 편향에 각 지역 불교계 차원의 집단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 고운사 본말사 스님들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을 항의 방문해
정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BBS 김종렬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련료를 통행시에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불교계는 적각 법의 근간 관람료 징수를 도외시한 정 의원의 막말에 강력 반발하고 정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조계종 전국 법말사에 정청래 의원 출당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민주당의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은사도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을 찾아 정부와 여당의 종교 편향에 대한 입장문을 장세호 경북도당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현 정부하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종교 편향 정책하고 또 불교를 혐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니까 이제는 스님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입장문에는 특정 종교의 세를 불리는 종교 편향 정책의 중지와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대체하는 국가 보상 방법 강구, 정청래 의원의 즉각 제명 등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의 종교 편향 행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졌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롤성 활성화 캠페인은 불교계의 성남 불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불교계는 오는 21일 전국 성녀대회와 다음 달 범불교도 대회를 열어 불교 폄하와 종교 편향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전국 교구 본사가 중심이 돼서 모든 스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뜻으로 여당과 정부의 이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녀대회를 개최합니다. 정치권과 공공기관 등에서 벌어지는 종교 편향 행위는 1700년 한국 불교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과 역사관 부족으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사부대중 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불교 왜곡과 종교 편향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BBS 뉴스 김종렬입니다. 조계종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여야 대선 캠프에 전달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전통문화유산과 자연공원, 평등세상, 남북문화교류 등에 관한 불교계 정책 과제가 담겼습니다. 특히 공공영역의 종교 편향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인사 통행세 발언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국립공원 제도 개선, 전통사찰 규제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전통문화의 실질적 발전 방향과 공익적 가치와 불교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위는 조계종의 제안서를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문화유산진흥특위도 공약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대장정을 펼쳤던 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단이 삼보 예경과 신행문화 훼손에 대처하는 파사현정 걷기순례에 나섰습니다. 108 천리순례단 총도감 호산스님 등은 어제 조계사 앞마당에서 입재식을 갖고 동국대 정각원까지 행선을 펼쳤습니다. 순례단은 이번 파사현정 걷기 순례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체 행동에 엄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참회를 통해 불교의 근간이 바로 설 때까지 매일 오후 3시 조계사에서 순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례단은 구름이 걷혀야 밝은 달을 볼 수 있다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불교 중흥을 서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스님은 신년 할애법회에서 올 한 해 이뤄야 할 3대 과제로 수행풍토 확립과 지역사회 기여, 국제사회 연계를 꼽았습니다. 내년에 열릴 샤카디타 세계 여성불교대회와 비구니 회장 선거에 원만한 진행도 당부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건립 20주년을 맞은 법룡사에서 전국 비구니회 12대 집행부의 신년 할애법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스님은 먼저 지난 2년 동안 이뤄진 공약을 짚었습니다. 법룡사의 낡고 보기 흉했던 공간을 공원과 어린이 법당, 사찰 음식 연구소 등으로 탈바꿈시킨 보수 불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서부터
보이는 것까지 저는 2년간이 참 한이로웠습니다. 아, 부처님이 가서 해관 고쳐야 된다. 그래서 본각을 뽑아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아주 한심으로 고쳤고. 그러면서 올 한 해는 이루지 못했던 선거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아카디타 세계 여성 불교 대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하반기에는 비구니 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올해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미흡했다고 여겼던 수행 풍토 기강 확립과 지역 사회의 기여, 기후 환경 국제 교류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구니 회의 역할을 해주기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안으로는 수행을 챙기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국제와 사회와 스님들이 연계하셔서 이 시대의 요청을 우리가 스승으로서 앞장서야 되겠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각종 대내외 행사와 사회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된 점도 언급됐습니다. 20년도에 이어서 21년 한 해에는 코로나로 연이어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대면 회의로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중요한 비구니 사업과 회계 및 여러 가지 변화 운영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결제하는 심의하고 인준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당면 현안인 종교 편향 문제도 신년 법회의 화두였습니다. 열심히 수행해서 정말로 청정 순간을 만들어내어야 우리가 힘이 생기고 큰 소리치고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첫 종교 편향 문제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비구니회는 오는 11일에 이민년 첫 수행 결사를 열어 수행 풍토 진작을 위해 매서운 죽비를 듭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고시위원회가 스님들의 자격시험인 승가고시 시행 일정을 확정해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승납 25년 이상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응시할 수 있는 1급 승가고시는 오는 3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행되며 승납 20년 이상 스님들이 치르는 2급 승가고시는 오는 9월 30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치러집니다. 승납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3급 승가고시는 4월 8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3위와 3인위를 대상으로 치르는 4급 승가고시는 오는 3월 11일 중앙승가대학교,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한 행자들이 응시하는 5급 승가고시는 3월 4일과 8월 28일에 치러집니다.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선 공통적으로 종단에서 발행하는 결계록에 등재돼야 하며 5급 승가고시 일정은 3위, 3인위계 수계교육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은 이민년 새해에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총무원청사 인천 이전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대중포교 활동을 전폭적으로 강화해 종단 위상 회복에 힘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태고종의 이민년을 전망했습니다. 태고종의 이민년 새해 키워드는 인천시대의 개막입니다. 종단의 중심을 지금의 서울 종로에서 인천 영종도 용궁사로 옮기겠다는 구상입니다. 16년 만에 추진되는 이런 총무원청사 이전 계획은 한국불교 세계화란 명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용궁사는 우리나라 첫 관문으로 통하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곳으로 태고종이 독보적으로 전승해온 영산제 등이 시연될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이런 계획은 작년 연말 종단 입법기구의 높은 지지도 이끌어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태고종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영산제, 또 이제 지방으로 가지고 있는 또 지방 영산제, 뭐 꽤 우리가 한 7, 8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설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연당도 만들어서 같이 좀 활성화시켜보는 한국 불교를 외국인들에게 좀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가능하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민년엔 스마트한 대중포교 활성화 구상도 세웠습니다. 태고종 전용 앱을 만들어 보급에 나선 것이 대표적으로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선
적극적인 포교만이 살 길이란 절실함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그 앱을 활성화시켜서 깔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 되면은 아마 불교 태고종은 불자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각 사찰별로. 불교 대중화를 위해 각종 의례집을 한글화하는 작업도 새해 추진할 역점 사업입니다. 탈종교화 등 침체된 불교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전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각오입니다. 전통적인 의례집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불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한글 번역으로 해서 같이 이해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집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돼서 아마 금년에는 꼭 그걸 해야 되겠다 목적이 이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고종의 인천시대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보태진다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어서 종단은 큰 기대 속에 이민년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윤석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이 호랑이의 용맹한 기상과 기운을 받아 힘차게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이민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신년 하례를 겸한 종단 시무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신년사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호랑이처럼 힘차게 나아갈 때 종도들 모두가 행복한 대동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무식에선 태고종 중앙종회 의원 법선 스님과 사회복지원장 법회 스님이 종정 공로패를 받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구산 스님, 서울중서부 종무원장 성혜 스님, 서남사 재무국장 등명 스님 등에게 총무원장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대구 지역 사찰의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는 전문 해설사 42명이 과정을 수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대한불교 청년회 대구지구는 대구 보현사에서 사찰 문화 해설사 1기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12주 양성 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들 42명은 동화사, 부인사, 파계사, 용연사, 유가사 등 5개 사찰에 파견돼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불교 역사와 문화를 해설하는 전문 해설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1기 사찰 문화해설사 양성 교육 과정을 실시하여 오늘 그 수료의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찰 문화 해설사는 불교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 없이 활동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찰 내 관광 문화 해설사를 대체해 활동하게 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한국의 금속활자 기술이 서양으로 전파됐다는 이른바 금속활자 로드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SNS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377년 인쇄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본 직지가 78년 뒤 인쇄된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에 영향을 줬다는 사례를 찾아 소개하는 것으로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 존 홉슨 영국 셰필드대 교수 등이 직지가 유럽으로 전파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내용을 4장의 포스터에 담았습니다. 경주읍성 동쪽에 무더기로 놓여있는 용도불명의 석재 가운데 통일신라 시대 금동판으로 장식했던 계단 난간 받침돌의 일부로 추정되는 석조 유물이 다량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홍국 위덕대 교수는 경주읍성 동문터 인근 성물 마당의 석재들을 분석해 7세기 말에서 8세기 사이 제작한 걸로 보이는 신라 난간 계단석 파편 55점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통일신라 말기 구산성문 중 성주산문을 크게 일으킨 무염국사 진영 등 9건을 도유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무염국사 진영을 비롯해 창원정법사 목조 가늠보살 좌상, 고사관수도, 진주 남학서원 김유신 영정, 진주 남학서원 최치원 영정, 성씨세고 등 6건입니다.
경제문화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박람회, 이른바 엑스포 유치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부산시가 정부와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인데요. 통상 세계 3대 축제를 월드컵, 하계올림픽, 엑스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주최하고 각 국가가 참여하는 건 엑스포가 유일합니다. 엑스포가 그 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행사란 점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원류이자 수많은 보고를 간직한 불교계가 큰 관심을 둬야 할 사항이란 생각입니다. 조계종 15대 종정으로 추대된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도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교계가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은 한국의 대표적 불교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부산에서 2030 세계박람회가 열리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문화, 그중에서 전통불교 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릴 획기적 계기이기도 할 겁니다. 이상으로 1월 7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